한번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의 보장 한번 보고 가실까요? 여기도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계약금 등을 맡겨놓고 어디다가 맡겨놓고 누구 명의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저 끝에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여기도 자주 냈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다. 거기 할 수 있다는 정말 많이 냈었습니다. 먼저 거래 안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보장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정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했을 때 안 필요하면 놔둬라기입니다. 필요했을 때 그리고 거래계약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 잔금 그러면 안 되고요. 잔금보다 훨씬 더 뭡니다. 오늘 잔금 치르는데 다음 주에 물건 건네준다. 물건 건네주는 것을 이행 완료라고 합니다. 뭐 채권행위, 물권행위 민법에서도 많이 배울 겁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은 모든 돈은 다 맡기고요. 54페이지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예치기관에 그리고 예치를 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권고하여야 한다. 어디 틀렸냐라고 많이 내봤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좀 할 수 있다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할 수 있다. 박스 좀 잘해놓고요. 하여야 한다. X. 정말 잔악기나 불조심입니다. 시험장 가갖고 권고하여야 한다. 그러고 있으면 여기 틀렸다. 가서 길목을 노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환장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지겨운 바닥 청산하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정말 청산하고 싶은데 만만치 않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상당히 좀 복잡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니들 한번 공부 한번 해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속도 모르고 쉽게 합격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아주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주 엄청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예치 명의 그리고 예치 기관 어디다가 누구 명의로 라고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금방 보셨던 건 이제 그대로 거기 나와 있으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의 명의 개업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바로 그 기관의 명의로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하고 공제사업하는 자 딱 세 개만 예시를 딱 해놨습니다. 그 알림 좌석에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를 하도록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 자, 앞쪽은 누구 명의로 이게 먼저 나온 거고요. 그냥 뒤쪽은 어디다가 예치기관 그렇게 나란히 법전에 앞쪽에 누구 명의로 그 다음에 금융기관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가면 거기다 이제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그 예치기관 등 거기 개업이 없다. 요 소리가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실까요? 2번에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공금신체보관 여기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정말 예치기관 아닌 것은 해서 법원 이게 시험 문제가 24회 때 마지막 문제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은행 은행을 금융기관 이렇게 해버립니다. 금융기관이라고 부르고요. 위에는 또 금융기관 해놨는데 같은 소리입니다. 금융기관 두 번째, 니은 번, 친구도 많이 다는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면 안 돼, 몰라. 보험회사. 그 다음에, 다섯 번에, 신탁업자, 신탁회사. 부동산만 잘 맡아주는 게 아니라, 돈도 쉽게 잘 맡아줘. 우체국, 거기도 예금, 적금 다 있습니다. 거기도 막 보험 취급합니다. 최신 관서. 그 다음 이제 협회, 미음번에 협회가 해보려고 좀 발악을 합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그 다음 이제 비읍번 아직은 어디라고 안정해놨는데 관리 전문회사. 두 번째 주제로 와도 괜찮고요.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회사, 관리 전문회사.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십니다. 공금신체보관입니다. 먼저 공은 미음번이 바로 공제사업할 때 공. 그 다음에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도 하니까요. 기업번이 바로 금. 그 다음에 신체 나란히 나오네. 디귿번, 니을번, 신체. 그 다음에 니은번, 보. 거기가 보고, 그 다음에 관리 전문회사, 비읍번이 마지막 공금신체보관. 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볼 거고.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개업이 먼저 의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목 나왔지만, 개업 공인주사 명의도 예치할 경우에만 제재가 있지. 다른 사람은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별표가 1개월이다 이미 시험 문제 나왔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공금 신체보관 정말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만만한 게 우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은행은 걱정할 거 없잖아. 우체국 왜 걱정해? 우리가 걱정입니다. 저것이 막 돈을 함부로 찾고 빼다가 막 쓰고 이러니까 안 된다 요술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약정해라. 뭐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요. 세 번째 줄 와도 괜찮습니다. 인출에 대한 바로 약정. 그 다음에 여기도 실비가 들어갑니다. 보수, 아까 수수료, 약정.
그런 약정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뭔지를 먼저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미국의 제도라 해서 우리도 거의 그냥 감이 잘 안 오잖아. 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재산하고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라. 통장 하나 따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치를 할 경우는 자기 소유 예치금하고 분리해서 관리. 두 번째 줄이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건 네 돈 아니잖아. 왜 함부로 막 뺏었었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무가 나란히 여기 있는 게입니다. 그럼 인출하면 업무 정지야. 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제 예치하는 경우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바꾸겠다고 예치할 경우에다 보증서를 발행하여, 이런 완전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먼저 계약금 등을 우리 개업의 명의로 예치를 할 경우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증 설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 해당되는 바로 이제 보장하는 보증보험. 그러니까 뭐 앞쪽에 뭐 신경 쓸 거 없을 건데 여기입니다. 이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자 중간에는 문장 안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예치를 할 경우는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가입하라고 하지, 예치할 경우에 보증서 이러면 너무 못다는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맡길 때는 보증보험 그리고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라고 1,000만 원 받아서 법원에다가 맡겨. 자, 이런 식으로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 나오겠죠? 서류 줘라. 그 사본을 교부해라. 라고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라.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비용을 우리가 대신 썼다. 아까 실비. 자, 그러면 비용 쓰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려받을 때는 누구한테 돌려받는데? 자, 2번. 바로 계약금 등에 반한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개업공사가 꼭지사기 영수증을 첨부해서 뭐 많이 받을까 봐서, 그리고 매수, 여기다 매도 그러면 안 되고요. 매수인 쪽에서 이득 보니까 매수 또는 임차 쪽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쪽에다가 청구. 여기 계약금 등의 예치는 예치하면서 매수인 이득을 보니까 매수인 쪽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번지수를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다. 이제 수령 나왔어요. 우선수령, 사전수령. 여기는 예치를 할 경우, 그 다음 이제 매도인 그리고 임대인 쪽에서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죠. 매수는 말이 안 될 거고요. 매도인 쪽에서 원래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은행에다 맡깁시다. 알았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으니까 알았다고 이렇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해제를 할 때, 이제 계약금 계약을 해제한다. 요 소리입니다. 뭐 자세히 안 물어보고요. 여기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증서 발행 기간입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 여기다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여기 나오죠. 보증서 발행은 두 개. 두 번째 저 그때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나란히 한번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보증서 발행에, 그리고 그 보증서 발행에서 누구 줄 거예요? 돈도 못 찾냐? 그럴 겁니다. 계약금 등에 누구? 예치 명의자. 세 번째 줄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예치 명의자지. 여기다 이제 예치 기관 그러면 돈을 못 찾습니다. 그래갖고 돈 찾거냐? 가봐봐. 돈 찾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치 명의자한테 주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도 찾을 수 있다. 앞쪽은 맡겨. 그리고 뒤에는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박스 잘 만들어놨는데요. 먼저 계약금 중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든 돈 다 맡긴다고 해야지 잔금은 안 맡긴다. X.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 나왔네요. 개업. 우리 명의주도 괜찮고요. 금융기관 해도 괜찮다는 은행, 그 다음에 보험회사,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그리고 우리 법에도 그냥 관리 전문 회사지 무슨 에스크로우 회사 이런 말은 없으니까요. 관리 전문 회사, 여기가 이제 바로 예치 명의자. 나 우리 개업도 들어가네. 그리고 근데 예치 기관에는 아무리 등일해도 개업은 안 들어갑니다. 쓰기 귀찮으니까 등 공금 신체 보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말인데 왼쪽은 그냥 은행이라고 했고 금융기관이라고 했고 그냥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같으니까 법에서는 우도적으로 따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신탁업자 여기 등위가 이제 개업만 빼놓고 공금 신체 보관 그 여섯 군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치기관 그 빈 공백에다가 개업 X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개업은 안 들어가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서 발행합시다. 금융기관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그리고 그 옆에다가 보증서 교부해놓고 예치
명의자 해놓으시면 아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서 발행기관 옆에다가 보증서 여기 교부 거기는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라고 해야지 예치 기관 그러면 안 돼. 제재는 별표 1개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제재까지도 시험 문제가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만 얻어맞죠. 우리 한 사람만 얻어맞으니까 한 사람 1 그리고 살짝만 때리자. 공금 신체보가 6군데는 저리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만 얻어맞으니까 여기다 우리 보고 6개월 그러면 우리도 뚜껑 열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별표 1개월로 살짝 표도 안 나게 때립니다. 너 잠시 사무소 문 닫아오게입니다.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는데 별표 1개월이다.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고공 기출문제 나왔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게시도 작년도에 살짝 좀 나왔었고요. 사무소 벽에다가 못 박아서 붙여놔라. 자, 시험 문제가 게시할 서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벽에다가 정말 못 박아서 붙여놔야 됩니다. 오다 가다 중개사무소 벽에 뭐가 붙어 있을 거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소 차림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꼭 유사품에 주의하실 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지 사업자 등록증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등록증 여기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얘기합니다. 분사무소는 신고필적. 근데 작년도 자꾸 분사무소 보고 등록증이래요.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이지 등록증 없습니다. 그리고 1번 옆에다가 사업자 등록증 S. 그건 세무서에서 받는 겁니다. 대학력 갖추려고. 우리 5년 동안 영업하려고. 그리고 이제는 5%로 상가도 내려갔죠. 5% 적용받으려고 사업자 등록 내는 거지. 그걸 벽에다 걸어놓으라는 소리는 안 했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저기 세종시장님이 주신 거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는 중개보호수 그리고 실비요율 네, 이미 다 요율 다 알고 옵니다. 인터넷에다가 중개보호수 물어보고 이거 계약했는데 얼마래요. 아주 철사방정 떨고 답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수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초과보수 신고 들어갑니다. 사무소 문을 3년 동안 닫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호수 실비요율 그리고 한도액표 걸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증 개업 공인주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 정보분도 걸어놓습니다. 괜히 개업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공인주사 자격증 뭐라고요? 원본 저것도 사본 그러면 안 됩니다. 원본 어디 장롱쇠에다 모셔놓으시려고 코팅해갖고 그럴 필요 없고 벽에다 걸어놔라그입니다. 원본을 걸어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해당되는 자 있는 경우라고 있는데 모든 개업이 다 자격증 개시한다 못한다? 못한다. 불칙이 있다. 불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경우 거기 하남이라는 소리가 모든 개업 공인주사 X 불칙은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불칙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불칙은 걸어놓고 싶어도 자격증은 게시 못합니다. 불칙은 세 가지만 게시하겠죠. 자격증 없고 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쓰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증설정 증명서류 4번 정도가 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출전들은 잘 알아. 보증설정 서류입니다. 그리고 뭐 정말 내용이 없습니다.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거 개시 안 하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딱 요 정도만. 그러니까 개시할 거하고 제재 뭐 요거 외에는 아예 뭐 따로 볼 거는 아예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남진 거기 뭐 보존해야 된다는 그 서식 뭐 요거 뭐 시험 문제 항상 나온다고 그죠. 전속중개계약서 3년 그리고 확인 설명서 얼마? 3년. 그리고 거리계약서 저거 이제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긴해 거리계약서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가면은 5년밖에 안 나옵니다. 사건 카드 경매는 한 사건이니까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도 확인 설명서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 가치 이런 것들입니다. 확인 설명서 그다음에 행정처분 관리대장 해가지고 우리가 안 쓰는 거 저기 지방법원의 장이 쓴다는 5년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여섯 번째도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매수 신청 대리 또 영수증이 있습니다. 보존 기간은 없고 그다음에 중개보수도 영수증은 아예 뭐 없고 뭐 보증기관 같은 것도 아예 없고 근데 매수신청대리는 영수증은 있더라. 거기는 주고 보존은 안 하지만 거기는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그리고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꼴이 난다는 그 당구장 표시 나왔네요. 일반 중개기와서 정말 여기는 어차피 옆집 갈 거니까 써준다고 해도 싫어.
아니면 써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집 갈 거고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꼬른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3개월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최근에도 전속중개계약 6개월이다 라고 시험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놈 기간은 맨날 물어봐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최소한 막 업무정지 과태료 얻어맞으니까 자 그거를 신경 써서 안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명칭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이 아닌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유사, 부동산 카페 아니면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쪽으로도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먼저 형벌 규칙을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유사한,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 대표도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이다 라고 하는 소리가 이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거기 위반 보실까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정말 벌금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처분이 없다는 게 정량들에 봐도 유사는 안 나오고 642개 봐도 유사는 안 나오고 여기는 일반인이 얻어맞으니까 행정처분 규정이 나올 이유가 없다. 야, 이런 소리입니다. 별로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형벌만 양는 일반. 요것만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당구장 표지 뭐 특별하게 뭐 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사가 사무소 명칭이라 금방 보셨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여기 길어? 그러면 부도나 중개. 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자 사용 안 하게 되면 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별표도 세다는 500. 야, 이거 100만 원 입니다. 여기서는 별표가 50만 원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2번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이 아닌 사람. 그러면 소속 공인주사도 대표 아닙니다. 뭐 명함에다 뽑는다고 소속이 대표. 이러면 여기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 공인주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유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1학년 1반. 그 다음에 부치. 부치 여기는 꼭 유사한 명칭을 그냥 교도소 확보해야 되는데 과태료밖에 안 됩니다. 사무소 명칭을 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부치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는 부동산 중개 안 썼다고 너무 제재가 가볍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얻어맞지 않습니다. 별표 52개는 해도 여기는 1학년 일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개업은 맞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부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쓸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것도 꼭 신경 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 보실까요? 자, 우리 개업이 광고 낼 때, 여기는 약간 더 중요합니다. 광고 낼 때 이제 바로 어디다, 여기 광고문을 설치할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설치할 경우입니다. 설치하라고 안 했습니다. 설치할 경우는 등록증에 표기돼. 바로 개업 공인주사. 그리고 가로에도 저 분사무소에다가 또 대표자 그러니까요. 분사무소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누구다? 책임자다. 여기다 대표자. 그러면 X입니다. 세 번째 저 끝에 책임자 아래다가 대표자 X. 하여튼 분사무소는 어디가 아주 다속색입니다. 설치 그리고 이전 휴업이나 인장등록에다가 사무소 명칭까지도 아주 와서 속색입니다. 확인설명서 거리계약서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이런 쪽에도 맨날 나오고 주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을 표기하라고 했는데 안 했을 때 얘는 게을러 갖고 그래서 이제 반명할 때 이제 여기 명칭이 바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자, 이름만큼은 잘 보여라. 자, 문자는 얘기 없다고 했습니다. 옥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죠. 설치하라고 안 했어. 근데 설치를 하는 경우는 성명을 그리고 인식 이제 문자는 잘 보이라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봤습니다. 문자 X 성명 아래다가 문자 인식 X 전혀 그런 얘기 없다는 겁니다.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사 8글자 크게 못 써서 안 달인데 국가가 크게 써라 국가 바보입니다. 그런 소리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아주 안 달이요. 근데 이름은 어떻게든 적게 쓰려고 발악을 할 거니까 저거 봐봐봐 아주 간판 뜯어내라고 철거명령에다가 사람 부를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네, 거기 나오네요. 일곱 번째 등록관청은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그러니까 이건 이전이나 폐업이나 등록 취소는 저 철거 명령 없습니다. 네, 간판은 먼저 철거를 명할 수가 있고 전말할 때 뜯어내라 하게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에 그 명령을 그러니까 철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 법률을 바꿨다 민사집행법이라고 뭐라고요? 행정대집행법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바꾸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대집행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집행 문장이 들어가는 법,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꼭 한번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표시 광고, 자, 광고물에 광고 내실 때 표시해라. 여기도 약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표시 광고, 자, 개업공사의 사무소 두 번째 끝에 보시니까 그리고 개업공인주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 기업본부터 니은번 여기를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광고 낼 때 뭐를 내야 되나 여기 꼭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 명칭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광고 낸다 라고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광고 내기 전에 벼룩시장 등이나 이런 거 한번 가져다가 한번 중개사무소가 어떻게 광고 내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모두 들어갔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세종시 어디 그리고 전화번호가 휴대폰 전화번호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연락처 여기 연락처는 사무소 연락처입니다. 여기든 뭐 044 들어가는 전화나 아니면 뭐 1588 들어가는 전화나 010 이런 거 말고 게임입니다. 같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연락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무소 모르겠다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내비치고 가게 게임입니다. 이번에 이제 개업공인주사의 성명 게임입니다. 성명하고 명칭은 다르니까 광고 내시는 분이 이름이 뭐니 하고 네 사무소 상호가 뭐여 라고 명칭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무소 어디 있니 그 사무소 전화라도 한번 해보자 연락처 입니다. 뭐 등록번호 이런 거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2번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작년도 시험 문제 과태료 아닌 것은 요거였습니다. 개업 공인주사 아닌 사람 개업 말고 아닌 사람은 광고를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면은 얼마라고요? 겨둬서 보낼 거요. 꼭 유사명칭은 유사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사입이 비슷하잖아요. 겨둬서 보낼 거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사무소 하다가 금쟁이 표시. 여기 표시입니다. 표시 광고 위반이 바로 1학년 1반. 꼭 제재 한번. 요게 제재가 처음에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면서 약간 어려워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간판 철거해야 된다. 그 세 개는 임시원 문제 나왔었고요.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근데 저 지체 없이를 30일 또 이렇게 냈네요. 말고요. 지체 없이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2, 3일 딱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꼭 동그라미 주시고 7일도 X입니다. 2, 3일. 빨리 뜯어내야 됩니다.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 부를 거야. 그입니다. 자, 기업본 보실까요? 이전 사무소 옮겨갔을 때 세종시로 옮겨가면서 왜 간판을 세종시에다가 그대로 달아놓고 가냐고. 그러니까 뜯어진다고. 그입니다. 두 번째 폐업. 휴업 아닙니다. 그 다음 직업번에 업무정지 아닙니다. 등록주소. 자, 두 번째 니은번은 폐업 꼭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등록주소 밑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니은번 옆에다가는 휴업 말고 휴업은 간판 달아놔야 됩니다. 업무정지 아닙니다. 잠시 쉬는 거니까 업무정지. 잠시 정지 먹은 거니까 사무소 간판이나 사무소 유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뜯어내면 이제 등록주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2번 보실까요? 정말 여기는 철거명령 없이 바로 사람 불러. 내가 뭐 철거명령 내리라고 하겠니? 아주 급하니까 사람 불러다가 확 뜯어 내버릴 거예요. 간판 철거를. 그 다음에 개업 공인주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아까 금방 명칭에서는 비교 잘 되네요. 아까 명칭에서는 철거명령 그렇게 나오더니 없습니다. 딱 그걸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행정대집행 보러 뭐 대집행. 여기는 대집행만 꼭 밑줄 해놓으실까요? 그 아래다가 철거명령 X. 철거명령 정말 없다는 겁니다. 철거명령 없이 바로 대집행. 여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사무소 간판 명칭. 명칭만 잘못된 거니까 뜯어내. 라고 철거명령 먼저 들어왔어요. 아까 7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부터 먼저 불러. 철거명령 없다는 겁니다. 사람부터 불러다가 뜯어내. 라고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명칭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그리고 여기 뭐 교육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도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별표 3개. 58페이지에 교육. 교육은 정말 아주 중요해서 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올해는 옳은 거 해서 약간 좀 까다롭게 나올 겁니다. 작년도에 틀린 거 해서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욕하는 교육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 실무교육 받은 후에 욕, 나 주기적으로 정말 우리가 욕할 시기가 될 겁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을 바로 보실까요? 첫 번째, 먼저 정말 실무교육을 먼저 받은 개업하고 소속이 두 사람. 계속 이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교육을 받은 후 몇 년마다요. 속에서 정말 욕이 나옵니다. 저놈은 연수 교육은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욕하면서 욕을 어떻게 해요? 2년 전년 하면서 이제 교육 받을 겁니다. 2년마다 그입니다. 욕은 많이 해라. 500만 원이나 과태료 날아가니까 받으러 가야 됩니다. 2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기다가 1년, 3년 또 바꾸거다. 아마 3년으로 바꿀 겁니다. 3년 만에 안 와. 여기는 2년마다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또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 다른 사람 없습니다. 국장 바로 아랫사람 이 사람 뭐 또 제2인자 맞네? 그리고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2년마다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이러면 아주 엉뚱한 소리. 2년마다 직무교육 엉뚱한 소리. 연수교육 매달 명칭 바꿔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두 번째 볼까요? 연수교육을 실시를 하려면 근데 여기다가 실무교육 실시할 때 알린다 아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네가 알아서 받고 와라 그럽니다. 그건 안 알려. 연수교육은 주기적으로 할 거니까 알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시를 할 경우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몇 년이 되기? 2년이 되기 얼마 전? 2개월 전. 여기는 2개월입니다. 아까 2년마다 받고 2개월 전에 통보하고 2개월 전. 계속 지금 이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교육 장소 그리고 일시라든지 장소나 내용 등을 그 다음에 교육대상자한테 통지 그리고 작년도 시험 문제가 공고한 후 통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어디 틀렸느냐 그건 좀 너무 심했습니다. 공고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공고할 필요가 아예 없겠죠. 나 개별적으로 너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아라 라고 통지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공고 누구 보라고 공고 공고가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공보, 공고고 관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지 그 아래다가 공고 X 이미 작년도 나왔지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공고 꼭 있을 것 같은데 뭔 공고를 왜 하겠어? 누구 보라 공고야? 개업하고 소속 니네 둘은 받으러 와 라고 개별적으로 통지만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공고는 없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좀 어려웠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도 이 내용을 아예 안 내봤습니다. 언제 낼 거예요? 교육 내용 먼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이나 제도의 변경, 변경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좀 이따 실무교육은 법제도, 아닙니다. 거기는 법률지식입니다. 법률지식. 여기는 법제도의 변경. 2년마다 엄청 변경됐을 거예요. 공법, 세법은 아주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배운 것도 내년 뒤에 못 써먹을 수 있어. 주셔야 됩니다. 변경사항. 그리고 뒤에는 똑같습니다. 부동산 중개하고 경영실무. 그 다음에 지금 윤리. 앞쪽에 그 변경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2년마다 많이 변경됐으니까 그거 좀 배워보자. 그입니다. 그럼 이제 나번에 이제 교육 시간 보실까요? 이틀. 정말 2년. 그리고 2일. 28에 16이니까 정말 2일 동안 봤습니다. 12에서 16. 하루는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잠금 받으러 가야 되니까 4시간 빼줄게. 아주 폭도 생각한다. 12에서 16. 16시입니다. 2일 동안 28에 16이니까 정말 2일입니다. 2년마다 2개월 전 그리고 이틀 아예 그냥 2로 끝나니까 꼭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실무교육 등록 신청하기 전에 먼저 근무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우리 개업하고 소속이 받아야 될 게 실무입니다. 중기 보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누가 실무교육 받느냐라고 시험 문제도 많이 냈습니다. 자, 먼저 개설등록 신청하려는 자, 여기도 헷갈리시면 대표자, 그래도 괜찮고요. 대표자, 개설등록 신청하려는 대표자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에서는 누구냐입니다. 박스에 있는 사람도 다음 중에서 실무교육 받는 사람 또 들어오겠죠. 자, 임원이나 사원, 전원 모두 다. 뭘 받습니까?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있건 없건 사원이나 임원도 다 받습니다. 여기도 전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누구다? 책임자 당연히 책임자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분사무소 설치하려는 책임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왔습니다. 등록신청 1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1 얼마라고요? 1년 이내. 그러니까 그날로 기준에서 2년 이내 거면 괜히 받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2년이나 6개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1년 이내에 세 번째 적그대 있습니다. 시도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교육 먼저 받아야 등록 신청이 되냐고. 여기는 실무 교육. 괜히 또 여기다가 연수교육 그러면 X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되면 꼭 내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지금 계속 처음에 무슨 교육 받냐고, 거래사고 일반교육 내봤고, 작년도는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교육은 꼭 시험 문제 하나 낸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번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자, 1년 이내면, 그니까 2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 뭐 업무 손댄 지 얼마 안 됐네. 그죠. 다시 교육받을 필요 없겠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할 때, 그니까 365일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366일부터는 다시 받아. 라고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업무를 다 아는데요. 그래도 옥상으로 아주 끌려갑니다. 아주 먼지나게 얻어맞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님 뭐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그리고 1년 이내에 다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했을 때, 나 종업원 했다가 그냥 사장 등록할래 라고 했을 때도 여기는 1년 이내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 1년, 여기다 2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속. 그러니까 이제 등록 신청을 대표자하고 소속이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이 실무 교육을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여기다가 뭐 저기 보셨던 중개 보증 그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이내에 여기도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무슨 교육을 실무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로부터 1년 이내면, 그러니까 여기도 1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다시 고용 신고할 때는 실무교육 안 받아도 괜찮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정말 교육 내용 한 번도 안 물어봤지만 꼭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직무 수행이 필요한 무슨 지식? 법률 지식. 법률 지식 꼭 밑줄로 한번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변경 그러면 안 됩니다. 법제도 변경 말고 법률 지식. 개론 빼놓으면 다 법이잖아. 그래서 사고치니까 법률 지식 한번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시험장 갔다 와서 다 까먹었잖아. 요 소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드나 중개 그리고 경영 실무. 중개 해본 적이 없고 실무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배워봅시다. 4일 동안 빡세게. 그리고 윤리, 직업 윤리라고 해서 이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윤리를 정말 간단하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 뭐 시간을 안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기 연수가 이틀, 여긴 따블 4일. 4, 8에 32. 그 하루는 오전만 하고 오후는 가서 잔금이나 받으세요.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28, 4시간 빼주니까 28에서 32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실무에다가 12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보실까? 직무교육. 저기 이제 커피 타고 청소하시는 중개보전, 입에는 마스크가 있고 손에는 아주 수갑 채워놨고 아무짓도 못하게. 나 바로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누가 실시해요? 근데 시도지사 옆에 누가 있습니까? 등록관청. 여기 등록관청 꼭 밑줄이나 박스에 놓으시고요. 위에 연수교육은 그리고 실무교육은 등록관청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시장군수구청장 없어. 근데 직무교육은 있어. 직무교육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간단하니까 등록관청 한번 해봐라 그입니다. 여기는 정년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개보존이 고용신고 후, 아까 소속하고 똑같고요.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할 경우에는 직무교육 안 받아도 괜찮다. 다 아니까. 다 아는데 1년도 안 지났는데 또 받아.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받지 말아. 근데 1년 지나면 받아. 그입니다. 59페이지 보실까요? 교육 내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3시간에서 4시간밖에 안 되는데 뭘 자세히 할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법률 지식 변경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윤리도 안 나와. 여기서 윤리만 나오지 여기 경영 실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뭐 직업 윤리, 직업 윤리 하나만, 요 하나만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래요? 3시간에서 4시간. 여기다 12 아니면 28 이러면 큰일 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아주 간단하게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우리 오전에 수업하는 거하고 유사한 시간입니다. 3시간에서 4시간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에서 이제 교육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를 잘 보실까요? 자, 먼저 연수교육은 누가? 시도지사가. 근데 직무교육만큼은 아주 간단한 교육이니까 누가 한번 해봐라. 시장, 군수, 구청장 맨날 쭉 아예 교육도 실시 못해갖고 울고 있으니까 한번 끼워줬다는 겁니다. 직무교육에서 한번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경매 쪽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뭐 여기도 임시업 문제 나왔고요. 지방법원의 장 말고. 그다음에 거리사고 예방교육, 사고 예방은 국가가 다 등장했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러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에다가 누구 실시 못한다? 액수. 국가 다 나와야지. 국가가 누가 안 나오면 어떻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 바로 실무교육을 많이 누가 받느냐? 시험문제, 이미 기출문제가 나왔대요. 먼저 연수교육은 개업하고 소속, 중개보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커피만 잘 타면 됩니다. 뭐 2년마다 배울 게 뭐가 있어? 커피 타는 거, 그것만 잘하면 되지. 그리고 중개보조, 직무교육은 중개보조, 딱 한 사람. 소속한테 직무교육 큰일 납니다. 사장님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교육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등록할 자, 그러면 개업, 바로 대표. 그리고 소속, 법인에서 임원사원 다 받아.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무교육, 여기는 꼭 주의할 게 임원사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대표자만.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만이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꼭 나와볼 수 있는 게 바로 경매는 대표자만. 대표자만 봤습니다. 소속도 X고, 임원사원도 X고,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가가 다 나왔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 여기는 중개보존도 있다 없다? 있다. 중개보존이 사고는 제일 많이 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하면서 바로 여기는 중개보존도 포함됩니다. 그 등에다가 중개보조원 같이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보존도 거래사고 예방교육 받아요. 실시 대상자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비용도 대줄 건데 노는 겸 해갖고 사무소 근무하기 싫으니까 갈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보실까요? 법 제도의 변경. 연수에다 변경은 꼭 동그라미 주실까? 2년마다 엄청 변경됐겠지? 그거 좀 배웁시다. 근데 두 개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 윤리 하나. 자기 윤리, 그 정도 하나만. 여기는 법률이 어쩌고, 변경이 어쩌고, 그런 거 없어집니다. 3시간, 4시간만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데, 배꼽 인사 말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실무 교육 보실까요? 법률 지식. 정말 개론 빼놓으면 우리 다 법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중개 경영 실무하고 직업 윤리, 그거는 연수교육이 뒤하고 똑같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무교육에서 경매는 거의 뭐 내본 적 없는데 뭐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을 민사집행법을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냥 말 그대로 거래사고 예방. 유리한 교육이 바로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제일 많이 냈다는 시간. 우리 연수교육은 12에서 16. 그 다음에 직무교육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 무슨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이제 실무교육을 몇 시간? 28에서 제일 빡센 교류. 바로 48에 31. 그리고 폐업을 해놓고 나서 1년 이내. 그리고 다시 고용관계 종료 후로부터 1년 이내면 안 받아도 돼. 실무교육은. 자, 주의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박스에서 2개월 전까지, 이틀이더니 2개월 전까지 통보. 그리고 2년마다 바꿔. 근데 금액이 큽니다. 500만원이야 과태료 얻어 맞으니까요. 가서 이틀 동안 주무시려도 아예 거기 가서 교육장에 가서 주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500만원이야 과태료가 날아와요. 주셔야 됩니다. 남진 거래사고 예방교육 보실까요? 여기다가 또 2개월 전 그럴려나? 아니요. 열흘 전까지. 여기는 국가가 비용을 대줘야 되니까요. 열심히 생각하나 봐. 거기다 우리도 안 받아도 되는데 참 좋은 교육이다 보니까 한번 가볼까 말까 서로 열심히 생각이 생겼습니다. 열흘 전까지 교육실 등을 통지를 하는데요. 여기는 꼭 주의할 게 여기가 공고가 나온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다가 필요한 사항들을 뭐 공고하거나 그러니까 그 공고를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 저 실무교육에다가 저기 연수교육에다가 잠시 공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는 공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고하거나 하니까 공고하면 통지 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봐라.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이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줄 거니까 많이 와봐야 비용만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그냥 나중에 통보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고하거나 통지. 공고 안 했으면 통지하면 될 거고 그리고 공고했으면 통지 안 하고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낼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비교하니까 정확하네. 주셔야 됩니다. 연수교육에다가 공고 X 거기 그냥 통지만 교육통지 2개월 전까지 교육통지 나오죠. 통지 옆에다가 공고 X 한번 다시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작년도 문제가 그거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맞추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 나오긴 나올 건데 기억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세 번째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도지사가 잘못하니까 전국적인 전국 나오면 국장이 나오겠지. 국장
국가대표니까 균형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이놈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자꾸 냅니다. 장관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조합적인 국장 바꾸지 말아라. 끝에 실시를 할 수 있다.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할 수 있다. 하라고는 안 했다. 라고까지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제 뒤에. 자, 뒤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다음 이제 매수 신청 대리는 거기는 막 심하게는 아예 안 낼 정도인데, 나 먼저, 자, 이렇게 실무교육 맡기려고 할 때는 2년이나, 아니면 3년이나, 아니면 나에게 기간도 없고, 6개월도 있고, 여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박스는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자, 먼저 가로 1번을 볼까요? 강사. 실무교육을 할 사람, 강사, 이거를 법에다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아무나 강사하는 게 아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박사는 아예 기간도 없습니다. 자, 실무교육 과목하고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꼭 주의하시고요. 박사에다가 2년, 그러면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박사는 아예 기간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기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대학에서 바로 정교수 필요 없고 그냥 전임 강사. 전임 강사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교수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강사 정도만 하면은 그 이상이면은 2년. 전임 강사하고 2년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여긴 3년이다 그러면 안 돼.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석사가 3년입니다. 석사학위입니다. 박사가 바로 아래에 석사인데, 석사는 아주 드럽게 무시합니다. 세 번째, 실무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에, 아까는 박사였습니다. 1번. 여기 뭐라고요? 석사. 석사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연구나 실무 경험이 얼마라고요? 3년. 거기는 3년에다가 동그라미가 석사에다가 2년. 그러면 S. 여기는 3년. 뭐 석삼 그러잖아요. 석사. 석사니까 3년이다. 3년이 제일 긴데 석사가 제일 깁니다. 우리 공인 중에서 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냥 변호사만 밑줄을 넣으니까 변호사. 저 끝에 가볼까? 변호사는 얼마? 2년. 법률 사무에 2년 이상만 종사를 하면은 실무교육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의하면 돈 많이 주니까 해보려고 해오게입니다. 자기 또 홍보도 하고 오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보실까요? 7급 이상의 공무원급입니다. 우리 뭐 세종시도 공무원 많이 쓸 건데 부도난 정보과를 얘기하겠죠. 옆에 해볼까요? 6개월 이상. 근데 여긴 7급 이상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 6개월. 아까는 2년. 3년 그러더니 공무원이라고 봐주네. 7급 그리고 6개월. 7 옆에 6으로 봐주나 봐. 6개월 이상. 바로 부동산 중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으면, 그럼 6개월 정도면 아주 짧게 근무를 하고도 실무교육 강의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아예 시공 구청에서 나가라고 아예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건데 가능해요. 그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여기 이제 우리 변호사만 빼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나머지 변호사 왜 다 자기 중에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주택관리사, 건축사. 자, 그냥 등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얼마 이상? 3년. 그냥 또 공인중개사 2년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3년. 3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뭐 실무교육 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박스 한번 잘 보시고요. 근데 면적 얼마 안 됩니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아예 그냥 여기 간단한데 이제 그렇게 안 큰데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책상 한 서너 개만 들어가면 다 찰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데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매수 신청 대리. 여기도 이제 누가 실무교육 받으라고 지정하느냐. 이미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도. 나 먼저 두 번째 줄로 볼까요? 개업. 그리고 등록 신청 2년 이내.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누구? 법원 행정처장. 아까 우리 시도지사 그랬는데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에다가 꼭 밑줄을 넣으시고 지방법원의 장도 아닙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바로 교육기관. 뭐 협회 등이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거의 돈이 안 돼서 경매는 잘 안 하고요. 바로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해주는 기관. 가서 협회 가서 받아라 이제 그럴 겁니다. 그 기관이 누구냐 기원하셔야 됩니다. 2번은 아예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우리 매수 신청 대리는 32에서 44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개업도 이랬었다가 좀 깎아준 거고요. 여기는 얼마다? 32에서 44. 32에서 44 꼭 한번 밑줄을 넣으셔야 됩니다. 43은 좀 막 교육받다가 죽을 사자가 두 개 겹쳐갖고 교육받다가 아주 죽을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경매는 그래서 경기를 일으킵니다. 아주 거품도 뭡니다. 44시간 이내. 중교보다 훨씬 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아래는 아예 뭐 안중할 정도니까 시간만.
그리고 뭐 2번이나 3번이나 거의 뭐 내볼 만한 문제는 아예 없을 정도니까 거기 시간만 아직 시간은 안 내봤지만 중기업의 28에서 32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경매가 훨씬 길어. 죽을 살자 두 개 겹지 44.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이즈 44 사이즈. 뭐 시험 끝나면 돌아오신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시험 때문에 용종률이 엄청 늘어났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퍼졌다고 용종률이 막 늘어났다고 하는데 자, 시험 끝나고 나면 제대로 돌아온대요. 보겠습니다. 지금 막 중심 상업적인데 나중에 좀 돌아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끝내. 그 다음에 18번째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